트와이스는 원래 식스믹스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6명의 멤버가 데뷔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이 전면 결방되면서 데뷔를 연기하게 돼요. 이후 다시 2차 데뷔를 준비 중이었으나 데뷔조 연습생이었던 세실리아가 JYP를 퇴사하면서 결국 2차 데뷔까지 무산되고 이때 JYP 일본 데뷔팀에 있던 사나가 식스믹스 데뷔조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나 팀의 리더이자 핵심 멤버였던 레나까지 거듭되는 데뷔 연기로 팀을 탈퇴하면서 결국 3차 데뷔까지 무산되고 말아요. 이후 서바이벌 프로그램 16을 통해 데뷔 멤버를 선발하였는데 원래는 7명의 멤버만 뽑을 계획이었는데 마지막에 박진영이 트와이스를 더욱 완벽한 그룹으로 만들겠다며 지휘와 모모를 추가 합격시키면서 지금의 트와이스가 탄생하게 돼요. 트와이스의 공식 로고는 멤버 채영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해요. 채영은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미대생이 되었을 거라고 할 만큼 미술의 소질이 많은 멤버로 얼마 전에는 이영지의 차린건 없지만에 출연하여 이영지에게 채널 로고를 선물해줬어요. 트와이스는 일본과 북미권에서 큰 히트를 치며 2018년 12월 7일 한국과 북미 21개의 영화관에 트와이스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트와이스랜드를 상영한 적 있어요. 트와이스는 아이돌 그룹 최초로 포카리스웨트의 26대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는데요. 사실 트와이스가 포카리스웨트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배경에는 한 팬의 찐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한 팬이 치얼업의 앨범 이미지를 편집해 포카리스웨트 측에 보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쯔위는 멤버 중 유일하게 정식 음원으로 출시된 한정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쯔위의 찐팬이었던 개그맨 박준영이 2017년에 쯔위에게라는 곡을 발표했으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쯔위에게 천상 속에서 매일 밤 찾아간다라는 부적절한 가사로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채영은 뭐 하나 꽂히면 헤아 직선이 풀리는 성격이라 소속사 동의 없이 단발을 강행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스타일은 소속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단발이 너무 잘 어울려서 소속사도 뭐라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연은 아는 형님에서 모모와 희철의 열애 사실을 스포한 적 있는데요. 아는 형님에 출연한 나연은 MC들의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희철로 짓겠다 했고 희철아 나는 알고 있어 사실 모모는 이라고 오늘 떼며 김희철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연은 무대에서 자주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릴 적 큰 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가 좋지 않아 현재까지도 휘청거린다고 해요. 끝!